스텝볼 동작은 레그 익스텐션 점프 동작입니다. 자, 이 동작에서는 허벅지 앞쪽을 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앞쪽 스트레칭을 할 텐데요. 발목을 잡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도록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허벅지 앞쪽을 늘리기 위해서 반대쪽 다리에 발목을 잡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당겨주실게요. 자, 한 번 더 발목을 잡고 쭉 당겨서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시는데요. 균형을 잡기 힘드시다면 의자나 탁자나 뭔가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주셔도 돼요. 자,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앞쪽을 쭉 풀어줍니다. 자,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허벅지 앞쪽을 좀 써볼게요. 양손은 허리에 얹고 앞쪽으로 차듯이 걸으면서 운동을 진행합니다. 자, 앞쪽으로 찰 때는 발등을 펴서 허벅지 앞쪽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걸어 주실게요. 자, 레그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워킹을 합니다. 자, 이제 조금 뛰어 볼게요. 자, 계속해서 앞쪽으로 다리를 차듯이 뛰면서 양팔은 앞쪽으로 뻗어서 쭉 흔들어 주세요. 자,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를 계속 차주는데 이때 발등을 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자극될 수 있도록 차줍니다. 자, 양손은 앞쪽으로 뻗어서 안녕 하고 손을 흔들듯이 동작을 하세요. 이때 팔 근육 전체가 자극될 수 있도록 팔을 구부리지 마시고요. 쭉 뻗어서 진행할게요. 자, 계속해서 앞쪽으로 차듯이 동작을 유지하면서 양팔은 옆쪽으로 뻗어서 그대로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. 이때 원의 방향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어깨와 등이 조금 펴질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호흡을 내쉬고 자, 앞쪽으로 차듯이 뛸게요. 자, 양손을 쭉 펴서 손바닥으로 벽을 밀어내면서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세요. 발등을 계속 쭉쭉 펴서 허벅지 앞쪽이 당길 수 있도록 동작을 진행합니다. 오늘 배워본 레그 익스텐션 점프 동작은 허벅지 앞쪽을 조금 슬림하고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. 이 동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등을 쭉 편 채로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낸다는 느낌을 유지해서 진행하는데 집중해 볼게요.